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너구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드립니다. 오늘 당첨자는 쇼파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너구리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게스트 가투 스승님 킹케인님과 함께 합방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. 아, 우리 스승님이 이번에 공근한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다고 해가지고,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계정을 복구를 못해주고 계세요. 뭐 킹케 스승님이 계정을 되찾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저 오늘은 이 솔라 앤 셰퍼 비교 분석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. 아니 솔라 앤 셰퍼 확실히 이 가격도 똑같고 뭔가 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진 않지만, 아무튼 도대체 뭘 사야 돼? 정말 고민의 연속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래서 우리 스승님, 우리 스승님 생각하기에 이 솔라하고 셰퍼의 좀 큰 특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솔라는 네네 안 좋아해요. 그건 무슨 소리야? 일단 한마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. 솔라는 안 좋다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무언가 같은 모든 안 좋은 점이 솔라에 다 들어가 있다. 모든 안 좋은 점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세상에나. 그래서 정확히 좀 어떤 게 안 좋은지 하나하나 좀 집어보는 거 어떨까요? 네, 첫 번째 게이지가 안 차요. 지금 솔라의 게이지 속도는 695인데 다른 카트랑 한번 비교해볼까요? 우리 다른 카트 이 핑크호트는 833, 그리고 아틀라스는 541. 오 마이 갓.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속도가 일단 아, 또 속도가 엄청 느리다. 아, 이것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죠. 그리고 셰퍼랑 차이라는 게 있어요. 드립감이에요. 아, 셰퍼가 핑크 같은 드립감을 가졌다면 솔라는 네, 이제 세이버 같은 드립감을 가졌어요. 되게 의외네요. 뭔가 셰퍼는 생긴 거는 진짜 셰퍼가 좀 더 세이버랑 닮은 것 같은데, 오히려 이 둥글둥글한 솔라가 이 세이버가 좀 드립감이 비슷하다고 합니다. 그럼 수수님, 솔라의 좀 장점 같은 건 없을까요? 장점이 없어요. 이럴 수가, 여러분. 솔라는 장점이 없다고 합니다. 와우.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러면 우리 스승님 입장에서는 뭔가 무과금 친구들에게 솔라는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카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안 사는 게 좋고 게임꾼이 낚이세요 그냥. 아, 우선 이 솔라와 셰퍼 비교해서 솔라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. 그렇다면 이번엔 또 상대적으로 새롭게 나온 우리 셰퍼의 평가는 어떨까요? 우리 스승님 말씀 부탁드립니다. 셰퍼 같은 경우는 솔라에 비해가지고 네, 최고 속도는 똑같지만 그래도 셰퍼가 좀 더 빨리 올라요. 그거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게이지는 별로 차이가 없고, 그리고 그렇네요. 드리프트 할 때 톡톡이 하면 속도가 제가 오른다고 했잖아요. 네네. 솔라 같은 경우는 속도를 진짜 톡톡이로 올리기가 힘들어요. 그건 또 왜 그럴까요?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, 일단 솔라 같은 경우는 제가 톡톡이로 해본 결과 292까지만 봤어요. 셰퍼는 좀 많이 올랐어요. 294에서 296까지 오른 것 같아요. 이 톡톡이라 할 때도 셰퍼는 속도가 살짝 오르는 거에 비해서 솔라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.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. 그럼 그거 말고 뭔가 좀 솔라랑 비교할 만한 이 셰퍼의 좀 강점이라던가 그런 건 없을까요? 솔라에 비교해서 셰퍼의 강점은 딱히 없죠. 둘 다 비슷한데 그냥 셰퍼가 조금 더 좋다. 막 큰 차이는 없는데 셰퍼가 조금 더 좋다,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이 셰퍼는 좀 케이코인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케이코인 혹은 건전지로? 일단 솔라랑 셰퍼는 건전지로 살 가치는 없는데 네, 케이코인으로 산다면 셰퍼가 그나마 낫죠. 지금 13,000 케이코인이 있다고 하면 셰퍼 살 겁니다. 이 13,000 케이코인 치고는 나쁘지 않다,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솔라는 13,000 케이코인으로도 살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셰퍼는 나쁘지 않다,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점에 살 수 있는 카트 중에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. 뭐 스파이더니 로디 네, 알베른 해가지고 혹시 이 중에 뭔가 조금 더 셰퍼보다 괜찮은 그런 스피드 카트가 있을까요? 셰퍼보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마라톤? 네, 마라톤이 때 가성비가 좋아요. 이게 좀 처음 쓸 때 네, 공동묘지 42초대 있잖아요. 네네. 그 아틀라스로 2분 10초가 나왔단 말이에요. 네. 그거랑 똑같은 기록이 마라톤으로 나왔어요. 아 진짜요? 이게 확실히 뭔가 그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는 그
좀 매기기 어려운 그런 주관적인 그런 느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카트 이 바디라고 하는 게. 자,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승님하고 함께 솔라고 셰퍼 좀 간단하게 리뷰해봤어요. 어? 그럼 스승님 만약에 지금 K코인이 좀 어중간하게 있어. 한 3만 K코인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스승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K코인을 더 모아가지고 제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나요?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당장에 솔라나 셰퍼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? 저는 좀 더 모아서 제노 패스하고 솔리드 프로가 시즌3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. 솔리드 프로라는 카트도 있나 보네요? 그거는 현지 카트급으로 진짜 좋아요. 제노는 조금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진짜 현지 카트급으로 좋게 나오는데 K코인 좀 어중간하게 있으신 친구는 뭐 솔라나 셰퍼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K코인을 모아가지고 제노가 아닌 솔리드 프로를 한번 존버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스승님과 함께 솔라우 셰퍼 간단 비교해봤습니다. 사실 뭔가 비교라고 할 만한 게 있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좀 무과금 유저 친구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친구들에게 솔라우 셰퍼 어떤 거를 고를지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. 자,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가로풀 콘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내일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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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